안녕하세요.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, 남자들을 정말 흥분시키는 차량입니다. BMW X5 X드라이브 30D 모델입니다. 이 차의 연식은 2017년 4월식입니다. 키로수는 15만 7천 키로 뛰었고요. 경유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의 신차 금액은 9,590만 원이고요. 오늘 판매 금액은 3,880만 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X드라이브 30D 모델입니다. BMW에서 가장 효자 차량이 520D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X5입니다. 실제로 BMW에서도 이 X5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차량이 또 이 차량입니다. 제가 벤츠 GLE도 타보고 BMW X5를 타봤는데요. 운전의 질감이라든지 브레이크의 성능이라든지 진동소음, 제 느낌이에요.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. 정말 X5를 따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.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청하셔도 1년 이상 기다리겠지만 그 전에도 이 차를 사시기 위해서는 1년 정도 기다려야 될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. 굉장히 차가 큽니다.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뭐 산타페보다 훨씬 크거든요. 한 모하비 정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연비가 12.5km입니다. 고속도로에서는 한 15km 정도 나오거든요. 이 큰 차가 그리고 풀타임 4륜 운동 차량이 연비가 12.5km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. 예. 실제로 보네트 같은 경우에도 카본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. 전체적으로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굉장히 경량화를 잘 했고요. 뭐 브레이크 같은 경우라든지 운전하는 질감이라든지 이런 건 한번 진짜 타보시면 그 매력에 아마 푹 빠지실 겁니다. 앞모습은 BMW의 뭐 전형적인 디자인입니다. 지금은 좀 더 역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때 디자인들, 예, 요때 디자인들이 참 마음에 듭니다. 뭐 지금도 사실은 뭐 나쁘진 않은데요.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바뀌어도 정말 많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. BMW 하면 또 레이저 라이트 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. 휠의 흠집은 4개 다 이상이었고요. 타이어 틀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0% 정도 4개 다 남아있습니다.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. 정말 관리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하십니다. 많은 분들이 10만 킬로를 넘게 되면 아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실제로 관리만 잘 하신다면 정말 요즘에는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요. 20만, 30만까지도 끄떡 없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키로수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앞모습의 화려함을 보다가 뒷모습을 보면은 양가 좀 뭐랄까요? 좀 단순한 느낌도 있는데요. 일단 깔끔해서 좋습니다. 그리고 정통 SUV답게 뒤에가 조금 각이 졌다는 거. 아니면 트렁크도 굉장히 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경인고리가 되어 있습니다. 캠핑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다 보니까 출야를 많이 다시는데 아마 적합한 차량이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.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일단 BMW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요거. 뭔지 모르게 짐을 딱 실었을 때 딱 걸쳐서 밀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밀 수 있다는 거. 이건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. 폭 자체는 조금 좁아요. 왜냐면 이렇게 마감 처리를 좀 잘 하다 보니까 이 폭 자체는 좀 좁은데 길이는 굉장히 길습니다. 예. 걸터앉는 것도 상당히 또 기분이 좋습니다. 이게 영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걸터앉아서 노을이 지는 걸 보고 있는데요. 차박하기에도 좋고 캠핑하기에도 좋고 뭐 다목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가족용으로는 또 이만한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외관이나 타이어나 휠, 흠집 전혀 없습니다. 선팅도 너무 깨끗하고요. 프리미엄 SUV를 타시는 분들은 정말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말할 것도 없이 넓고요. 보통 4륜구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어서 가운데 타기 좀 불편한데 그런 것도 없고 예, 열선 들어가 있고요. 통풍은 없습니다. 흠집이나 해지지 않는 그런 재질을 쓴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. 저는 뭐 BMW 너무 좋습니다. 너무 깔끔하네요. 깨끗합니다.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는 아닙니다. 단순 교체가 있습니다. 예, 운전도 휀다 하나 단순 교체가 있습니다. 이 보네트라든지 라디에이터는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BMW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게 디젤 엔진인데요. 휘발유 엔진과 비교했을 때 정말 뭐 진동, 소음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다. 이 차는 경유 차량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조용합니다. 싱글터보 3.0 디젤 엔진을 탑재하였고요. 258마력에 57.1토크 풀타임 4륜 구동입니다. 자동 8단 미션을 장착하였고요. 복합 연비는 11.5km입니다. 실내에 탔습니다. BMW 제가 5시리즈를 탔거든요. 5시리즈는 실내가 좀 좁고 유리창이 좀 작은 느낌인데 X5는 그렇지 않습니다. 유리창이 굉장히 크고 넓은 느낌이고요. BMW 5시리즈랑 똑같습니다. 별 차이가 없어요.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. 메모리 시트는 시트에 있습니다. 시트에 있다고 보시면 되어갖고 이쪽은 이제 공조와 오디오 그 다음에 조명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.
BMW는 가장 좋은 게 HUD와 전자식 기어 노브. 참 쓰기 편합니다. 전방 카메라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 버튼에 까짐이 살짝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뭐 완전히 까지진 않았지만 여기 예, 오프에 보시면 살짝 예, 그 정도? 이 통창이잖아요. 예, 선루프가 통창이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감 좋습니다. 머리 공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이 차 휘발유 차예요? 라고 물어보시면 네, 그래도 모르실 것 같아요. 그 정도입니다. 17년식의 키로수가 좀 많은 차량입니다. 그런데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이 장거리만 뛰셔서 그런지 몰라도 와, 진짜 엔진 소리 좋습니다. 진동 소음 전혀 못 느끼겠어요. 이게 디젤 차가 맞아?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. BMW나 벤츠, 뭐 렉서스, 우리나라의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 이게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옵션들이 정말 많습니다. 예, 경량화도 많이 했지만 정말 안전한 거를 정말 많이 넣기 때문에 이 겉모습만 보시고 차를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, X5를 사시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경유차임에 불구하고도 정말 진동소음이 없다. BMW 특유의 이 정말 운전하는 맛이 있다. 아,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진짜 최고의 차인 것 같습니다. 진짜 탄성이 저절로 나오고요. 지금 저와 함께 BMW X5, X드라이브 30D 모델을 보셨는데요. 이 차량의 장점은요,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한번 타보고 싶은 차가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. 실제로 한번 타보시면 정말 이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.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, 할부는 은행금리로 맞춰드리고요.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.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